오늘 영상 주제는 맥북을 잘 쓰는 꿀팁. 맥스봉을 까서 북을 먹을 때 먹으면 맛있다.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오랫동안 맥북을 사용해온 유저로서 이제는 맥OS를 윈도우보다는 더 자주, 아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한 7년 정도 맥북을 사용했나? 예전에는 윈도우 위주로만 사용하다가 맥OS로 넘어오고 나서 느낀 점은 한국에서는 절대 맥만 사용할 수 없고 윈도우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이머들에겐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예비 맥북 구입자분들이 맥에서 어떻게 윈도우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맥북 프로에서 윈도우와 맥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맥북 프로뿐만이 아니라 맥북 에어, 그냥 맥북, 아이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패럴럴즈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가상화 프로그램으로 윈도우를 맥 안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맥에서 창을 하나 열어서 여기서 윈도우를 돌리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맥에서 유명한 가상화 프로그램은 패럴럴즈, VMware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봤는데 결국 제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패럴럴즈가 개인용, 편의성 중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패럴럴즈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10월 말 정도부터 VMware Fusion 12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개인용은 무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패럴럴즈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제가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 부트캠프라고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부팅 속도도 느리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패럴럴즈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맥,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을 쓰고 있다가도 내가 윈도우를 사용해야 돼, 그럼 옆으로 가서 바로 인터넷 창을 열어서 사용하거나 다시 또 왼쪽으로 가서 맥을 사용하거나 맥과 윈도우를 굉장히 간편하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화면 모드가 아닌 이렇게 작은 창 모드로 했을 때는 이것도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서 파일을 옮기기도 쉽게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면 파일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 패럴럴즈의 장점이라면 재부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윈도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맥에서는 또 이 패럴럴즈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윈도우와 맥 전환이 아주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환경은 전체 화면 모드로 해서 한쪽은 맥, 한쪽은 윈도우, 맥과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럴럴즈는 가상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라면 악덕같은 정책으로 매년 패럴럴즈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문제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롭게 구입해야 된다는 점이죠. 물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면 거의 강제로 다시 사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는 않고 아무래도 가상화, 여기에 CPU와 램과 저장 공간의 자원을 할당해줬기 때문에 가상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맥과 윈도우가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항상 윈도우를 켜놓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안정성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가동 몇몇 사이트는 가상화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쉽고 편하고 좋은 부트캠프예요. 일단 패럴럴즈를 좀 꺼주고,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자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윈도우 라이센스는 따로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직접 설치해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트캠프는 내 PC의 저장 공간의 일부를 윈도우 파티션으로 할당을 해서 윈도우 설치부터 드라이버까지 정말 정말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부트캠프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시동 디스크에서 부트캠프 윈도우 재시동, 요거를 클릭하면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처음 부팅 시 옵션 키를 누르면 맥, 윈도우 어느 걸로 부팅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하게 되면 이 맥북 프로가 훌륭한 윈도우 머신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장점이라면 부트캠프는 무료의 기본 내장된 소프트웨어라는 점. 가상화보다 훨씬 훌륭한, 아니 그냥 얘는 처음 부팅을 윈도우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이티브하게 성능을 모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가 그냥 윈도우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썼을 때 윈도우의 기능을 모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단점이라면 패럴러즈는 그냥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키면 윈도우로 쓸 수 있었지만 얘는 따로 재부팅을 해서 윈도우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 게다가 윈도우에서는 맥과 다르게 여기 보면 그래픽카드가 지금 라데온 프로 5500이 잡혀있잖아요. 이것처럼 인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외장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해지고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맥북으로 윈도우로 돌리시는 분들은 어댑터를 항상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맥북의 장점이 밑에 있는 트랙패드가 굉장히 편하고 활용도가 좋은데, 이것을 윈도우로 들어왔을 때는 트랙패드의 활용도가 반으로 확 줄어들게 되고, 또 맥북 프로에 있는 터치바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뺀다면 진짜 맥북은 훌륭한 윈도우 머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것도 많이 모르시던데 저는 대부분 맥북을 사용할 때 클램쉘 모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트캠프를 설치하게 되면 클램쉘 모드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제어판에 있는 전원 옵션에서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작업 선택, 여기서 덮개를 닫을 때 아무것도 안함, 이걸로 설정해주면 클램쉘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맥에서 윈도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요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또 맥북 프로 16인치는 성능이 꽤 좋기 때문에 게임을 돌리기에도 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윈도우 투고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크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 저도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예전에 용량이 작은 맥북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인데, 그냥 이러한 방법으로도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굳이 맥이 아니라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건 USB나 SSD에 윈도우를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윈도우를 부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부트캠프를 종료하고 나서 이렇게 연결하고, 맥은 부팅할 때 옵션을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부팅 옵션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부트캠프로 설치한 윈도우, 그리고 맥, 그리고 USB 요것으로 들어가면 이제 USB에 있는 윈도우로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윈도우 투고라는 방식인데, 아마 제가 오랜만에 부팅을 하는 거라서 지금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봐요, 지금 이름도 아까 부트캠프에 나온 거랑 다르죠. 지금 USB의 용량이 128기가인데 여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요걸로 부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투고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맥북에 있는 저장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때 간단히 연결해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USB로 다른 PC에 연결하면 이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USB를 연결해놨는데 이것을 뽑아버리면 시스템이 종료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윈도우 10 2004 버전부터 공식적으로 이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잘 몰랐지만 라이센스 정책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한 것은 윈도우 투고는 기업용,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 엔터프라이즈든 프로든 홈이든 어차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윈도우 투고를 사용해보니까 뭐 발열도 심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이러한 방법도 꽤 많이 사용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맥을 한 7년 정도 사용했잖아요. 제가 맥북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은 있어요. 파이널 컷이나 로직처럼 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막 강추하진 않는다고 해요. 제 주위에도 단순히 예뻐서 맥북을 샀다가 불편해서 파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이죠. 진짜 오랫동안 써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훌륭한 스피커, 훌륭한 트랙패드, 그리고 애플 생태계의 연동성, 진짜 만족감 자체는 굉장히 높고, 또 한번 구입하면 성능이 부족하지 않는 한 뭐 3년이든 4년이든 뭐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꿔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잘 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윈도우 노트북의 퀄리티도 점점 더, 아니 지금은 굳이 이제 맥북과 비교하더라도 엄청 좋은 시리즈들이 많이 출시했고, 맥북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초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점. 그래서 굳이 맥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윈도우의 사용이 훨씬 더, 아니 훨씬 더 일반 유저들에게는 더 편하다 보니까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맥 OS에 적응을 한다면 만족감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 적응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만족감이 낮습니다. 약간 중도
효과가 잘 없는? 우리나라는 뭐 아름다운 액티브X 아니 요즘은 EXE 파일로 많이 대체되긴 했지만 저도 맥을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윈도우 없이 100% 얘만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맥에서 윈도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많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맥에서 윈도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윈도우는 맥에서 어디까지나 서브이지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춰드릴게요. 왜냐? 맥에도 훌륭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포기하고 윈도우만 쓰기에는 맥이 너무 아쉽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아마 이것도 지금은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패러럴즈나 부트캠프로 윈도우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출시될 ARM 맥에서는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사용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뮬로는 돌릴 수는 있겠지만 네이티브로 돌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 인텔 맥도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북 옆에 든든하고 뜨끈한 갤럭시북 S